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저 보이세요? 나야. 안녕하세요. 지달입니다. 어제 윤영이가 브이라이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어서 오랜만에 소통을 좀 해보고자 켰습니다. 네. 오, 시작하자마자 근육맨 이렇게 합니다. 오, 예스. 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왔을 때 많이 글을 올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잘볼수 있어요. 네. 지금은 제 방이고요. 익숙한 커튼이죠. 네, 좀 야식거리한, 좀 빨간색 커튼 제 방. 네. 그죠. 너무 오랜만에 와서 뭐 하고 지냈는지 궁금할 텐데, 저는 언제나 그렇듯 뭐곡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 녹음도 계속 하고 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녹음도 하고 있고, 저 매일 운동해요. 운동 매일 한 2시간씩 하고 있어요. 이런 시기를 좀 나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좀 쓰고 싶어서 운동을 좀 자주 하고 있고, 살도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만한 제 개인적인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는 순간, 진환이가? 라고 생각하실 만한 좋은 겁니다. 물론 좋은 거겠죠. 그래서 뭐잘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뭐 여러분들 오래 못 보니까, 우리 아이코닉을 못 보니까 심심하네요. 그죠? 아이코닉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보고 싶죠? 이번 주는 매일매일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브이라이브를 킬 겁니다. 긴장하고 계세요. 이 머리가 왜 이래? 브이앱 자주 해줘요. 저도 자주 하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안해요. 열심히 또 여러분들에겐 안 보이지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TMI. 오늘 TMI. 저는 오늘 가슴 운동을 했어요. 가슴.
생각이 좀 이렇게. 저녁 먹었니? 네, 저녁은 아직 안 먹었고, 두번 먹는데, 방금 그냥 프로틴 쉐이크만 먹고,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는 그 요즘에 콘서트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수 있겠죠. 오늘 샵 갔냐고요? 아니 제가 샵을 간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파마를 했었어가지고 말리니까 좀 나름 좀 느낌 있게 마르는 것 같아. 던져 키스 하십시오. 던져 키스를 참 좋아하네요. 이거 저 이거. 약간 반누빵인데 오빠 왜 하트총은 안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거 열심히 전파시켰나요? 제가 만든 하트총? 아이 소리 안 났네. 별론가 봐요. 제가 멤버들을 알려줘도 쓰질 않네요. 그래, 이제 좀 글로벌하게 읽어볼까요? 진한 오빠 스키. 오레모스키. 중국어를 두 마디 할수 있습니까? 네, 할수 있죠. 我会说
중원好吗？어때요？Say hola라고. Hola. 아, 저는 아주 글로벌한 친구입니다. 네. 멤버도 아테르노. 소다요. 이쇼 있으면 되るから. 아우 데쇼. 1일 몇강 하냐고? 마땅한 드립이 생각나지 않았어. 깡 모르지? 키키키 뭐야? 저 알아요. 저 인싸예요. 네? 춤도 출수 있어요. 봤지? 주니까 머리가 산발이 됐네. 아유, 네, 발차기. 다바오를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나요? 네. I love Davao City. Yeah, I used to live there. 복근 보고 싶어. 아. 제가 잃어버렸던 복근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속보. 복근이 생겼어요. 생긴 게 아니죠. 돌아왔어요. 잠깐 집 나간 복근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복근을 보여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우리 콘서트에서 걸어봅시다. 네, 내일 시험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우미. 파이팅. 네, Say ti amo, please. Ti amo. 다이어트 중이라 너무 배고파. 근데 다이어트는 굶어서 하면 안 돼요. 알죠? 먹으면 먹는 걸 먹되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밤늦게도 먹지 말고 술 먹지 말고 그리고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이렇게 탄력 있는
살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헹가오시대. 신박한 질문이 있어요. 5살 준애와 5명의 준애. 와, 고르라는 거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준애, 왜 이렇게 6명의 준애랑 살기, 6살 준애랑 살기, 6명 준애, 6살 구준애. 세 분한테 이 말이 맞네? 셋이 같이 있어요? 왜 그래요? 신고할 뻔했네. 5살 준애랑 5명 준애. 그 5살이 낫지 않을까요? 5살. 네. 5명이면 저는 숙소를 나가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고 너무 말 많고 너무 시끄러워. 너무 기타 쳐. 기타가 5대를 친다는 거잖아. 거의 뭐 락밴드가 하나 집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겠군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보시는데 건방지게 엎드려서 이렇게 라이브를 했네. 그러면은 더 건방지게 이렇게 기대고 해야지. 네. 아니, V앱은 이렇게 편한 라이브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도 지금 편하게 보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나 오늘 노래를 안 했는데 왜 목이 좀 쉬었을까요? 어제 노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노래를 연습했을까요? 맞춰보세요. 아니,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민트 초코 좋아하냐는 계속 보내는 분이 있어서 이거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민트 초코? 한국 사람이에요? 안 좋아해요. 그만 보내요. 민트는 민트, 초코는 초코! 민트 초콜릿 민초라 그러는구나. 몰랐네. 민초파. 아, 민초파. 민초파 귀엽다. 민초파. 민초파 슬프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sorry. 하지만 취향은 취향일 뿐. 알죠? 개취 존중 합시다. 네. 혜리야, 공부 열심히 해. 오빠, 당신은 범죄자입니다. 내 마음을 훔쳐서 감옥에 가야 해.
No. 제 머리를 여기까지 길렀는데 어때요? 좋다 그러면은 기르겠습니다. 시작. 안 돼, 은퇴하라고 해. 이 뭐야? 이 뭐야? 잘못 보낸 거죠? 다들 아이즈 온다. 노노, 니은, 니은, 니은. 안 돼, 안 돼. 너무 좋아. 하나 나왔어요. 좋아. 싫어요, 키키키키. 넵, 하지 마. No! 좋아요. No, 하지 마. 오빠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결사 반대. 안 돼요! 조앙, 조앙. 네. 제가 좋으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좀 참을성이 없어서 거기까지 기르지도 못해요. 제가 약간, 아우, 막 보기 싫어가지고 잘릴 것 같아서 그냥 물어만 봤어요. 어차피 또 컴백을 하게 되면 또그 컨셉에 맞춰서 또 머리를 하기 때문에
네. 인도에서 사랑. From 인도. 나마스테. 오늘 방송 왜 켰어? 끌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켰죠?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말이죠. 방송 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연습하러 갈 거예요. 연습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러 갑니다. 입술이 이쁘다 뽀뽀하자. 또 이런 브이라이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전 세계에 있는 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밥을 잘 먹다. 알았어. 잘 먹을다. 당신 SNS 암호를 잊었습니까? 왜요? 업로드 안 해서요? 업로드할 사진 좀. 그러게, 내가 요즘에 사진을 좀안 찍어가지고. 못 올렸네요. 네. 반 커튼만 찍어도 좋아요. 안 돼. 그거는 또
뭔지 알죠? 또그 감성에 어긋나니까. You know?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잖아요. 피드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잘 나온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에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나 이런 건 너무 좋아. 피할 건데, 이렇게. 지난이 오늘 운동했다? 응, 했다. 2시간 했다. 오빠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안 좋은데 이래요? 그럼 안 되죠. 안 좋아 보이나요? 안 좋지 않은데. 브라질 팬들에게 인사. 네, 되게 쿨하네요. 인사. 하이 브라질. 네. 보고 싶어. 저도 보고 싶네요. 오빠 살짝 취했나요? 난 취했어. 너가 취했겠지. 너가 취해서 내가 취해 보는 거야. 난 너에게 취했어. 네,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왔나 봐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예예예예.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a. Tchau, um bam.